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지하 터널 기업 보링 컴퍼니가 어스틴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주 한인 인구는 196만여 명으로 아시아계 인구의 8%를 차지해 다섯 번째로 큰 아시안 인구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북텍사스의 주요 대도시인 달라스와 포트호스에서 살인사건과 관련해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11월 들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대 초반으로 하락하며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지하 터널 기업 보링 컴퍼니가 어스틴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서 전기차 부품을 빠르게 운송해 생산 효율을 높이려는 프로젝트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10일 자동차 전문 매체 토크뉴스는 머스크 CEO가 지난 2021년 2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 지하 터널을 건설할 것이라는 발언을 재조명했습니다. 보링 컴퍼니는 머스크 CEO가 2016년에 1억 달러의 사비를 들여 출범한 기업입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1.5마일 길이의 지하 터널을 완공해 테슬라의 차량으로 공항에서 컨벤션 센터까지 승객을 실어나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거주 한인 이민자들 일부는 인종 때문에 공항 등에서 추가로 검문 검색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수는 이러한 인종차별 경험을 가족들과 거의 공유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한인 응답자의 16%는 인종 때문에 공항 등에서 추가 검문이나 2차 검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시안계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이같이 답한 사람은 20%였습니다. 하지만 한인의 60%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인종차별 경험에 대해 가족들과 거의 또는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인종차별 경험에 대해 가족들과 함께 자주 의논한다고 답한 한인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한인 응답자의 26%는 한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미주 한인 인구는 196만여 명으로 아시아계 인구의 8%를 차지해 다섯 번째로 큰 아시안 인구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북텍사스의 주요 대도시인 달라스와 포트호스에서 살인사건과 관련해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달라스에서는 살인과 과실치사가 지난해보다 10.4% 증가한 반면 포트호스는 올해 첫 9개월 동안 그 숫자가 21% 이상 감소했습니다. 포트호스 경찰국 공공정보 담당관인 버디 칼자다는 폭력 범죄 이니셔티브를 통해 직접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달라스시의 살인 사건은 2022년 이후 10% 이상 증가해 일각에서는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대 초반으로 하락하며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연방노동부는 12일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도 부합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6월 9.1%를 고점으로 기록한 뒤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유가 급등 등 여파로 8월과 9월 3.7%로 반등했다가 10월 들어 다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선을 유지함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으로 쉽게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은 여전히 지속할 전망입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인 카카오가 최고 경영진 교체라는 고강도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지하 터널에
바닷물을 채우는 침수 작전을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간 물류 통로 확대를 위해 작년 말 극동 지역에 개통된 철도 대교를 통해 최근까지 양국으로 운송된 화물량이 300만 톤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3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